세빛섬, 수상택시, 요트 선착장, 한강을 활성화하겠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업들입니다. 기존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판에 정부와 서울시가 또 수천억 원대의 토목공사를 한강에 하겠다고 합니다. 혈세 낭비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현장 추적, 송지욱 기자입니다. 오전 7시 20분, 잠실 수상택시 선착장에 승객이 없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잠실에서 여의나루까지 가는 첫 수상택시엔 TV조선 취재진 외에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다시 잠실로 돌아오는 수상택시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매일 약 2만 명 이용객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10여 명 수준. 서민 요트 시대를 연다며 여의도에 마련한 마리나 선착장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용객이 거의 없어 선착장엔 매표소조차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 한강 활성화 사업은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서울시는 5,940억을 들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전시 사업이자 예산 낭비라고 2013년 스스로 백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의도 한강공원 대규모 통합 선착장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유람선과 관공선, 수상택시, 개인 요트 등을 모두 수용할 민관 통합 선착장과 부대 시설을 짓는다는 건데 투입 비용이 1,931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 기존 선착장 56곳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마당에 중복 투자라는 지적입니다. 과연 예산이 적정한지도 의문이고요. 그 선착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부터. 여의도 일대 교통 혼잡을 가중할 거란 우려와 함께 선착장 민관 통합 운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민간 선착장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그걸 없앨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 있고요. 더욱이 선착장에 들어설 장소 코앞엔 국제적 생태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밤섬이 있어 환경 피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강바닥을 깊게 파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배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항주파, 파도 때문에 람사르 습지가 파괴될 위험이 있다는 면. 서울시는 환경 등 영향을 감안해 개발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 세부적인 것들은 어차피 설계 과정에서 뭐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결론을 얻으셨죠. 통합선착장 공사는 내년 하반기 시작돼 2019년 마무리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